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네 하나가? 이 후계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후하고 날려버리면 안 돼. 예, 네, 네, 후하고 날리지 말고 받아야지. 네, 그래서 통증도 완화시켜 주지만 이렇게 동맥에 관련돼 있는 질환을 다 치료하는 아주 진짜 좋은 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양쪽 다 놔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후두부 고통을 덜어주는 거 이게 바로 네, 후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두통이 아프다 뭐 이런 사람들 다 쓰는 거지. 그래서 두정통, 머리 위에가 아프대, 꼭대기가 아픈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뭘 쓰면 돼요? 머리 두정통은? 두정통이 아픈 사람이 있죠? 머리 꼭대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 개로. 그래서 후두부,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정통이 아픈 사람은 후계하고 또 뭘 해요? 열결을 쓰는 거예요. 열결. 열결은 또 뭐예요? 열결은? 열결은 인맥. 어디의 대표혈이죠? 인맥. 그렇지. 인맥의 대표혈이 바로 열결이에요. 동맥, 인맥. 인맥의 대표혈이 어디라고요? 열결이에요, 열결. 네. 그래서 두 개 가지고, 후계하고 열결 가지고 무슨 통을 치료한다? 뭘 치료한다? 두정통. 두정통. 머리 꼭대기 아픈 사람. 두정통. 을 치료하는 거예요. 두정통. 네. 캐스는 뭐예요? 얘가 주혈이니까 앵그. 그러면 후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맥은 종혈이니까 S군. 열결하고 종혈인 조의 S군. 이렇게 다 놓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같이 짝을 놨을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갈 때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후두통에는 후계신맥을 놓는 거고 두정통에는 후계신맥하고 열결조회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그래서 뇌질환, 이마, 전두부까지 인중,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그래서 기경팔맥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디를 주관해서 얘가 치료를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맥, 후계는 어디를 치료하죠? 어느 부위를? 후계는 어느 부위를 치료한다? 사람 뒷맥. 응? 뒤쪽. 호두. 그렇지, 뒤쪽. 뒤쪽. 뒤. 사람의 뒤위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뒤. 인맥은? 어렵지 않아요. 앞이냐 뒤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뒤쪽을 다 담당하는 건 후계야. 앞을 다 담당하는 거는 인맥이에요. 그래서 인맥 한번 읽어봅시다. 인맥 23쪽 조쌤. 네. 동맥과 함께 포중에서 일어나 항문 앞으로 나와 외 생식기를 돌아 치골 위쪽 가장자리 중앙에서 아랫배의 정중선을 따라 배꼽 중앙 상복부 정중선 명치 끝 흉골 중앙 앞목 중앙 앞면에 이른다. 다시 아래턱 아래 입술에 와서 좌우로 갈라져 입술을 감싸고 올라 코밑의 정중선에 이르러 동맥과 만나고 다시 갈라져서 코옆을 지나 안할 밑을 통해 눈으로 들어간다. 인맥의 별지는 흉골 중앙에서 쇄골 밑을 거쳐 정경인 폐경의 경로를 따라 엄지손가락 바깥쪽에 이른다. 이 폐경이 혈이 열결을 정렬로 한다. 네,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까 동맥은 포중에서 나와서 뒤로 갔고 인맥은 포중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와서 중구, 관원. 그래서 아까처럼 동맥의 모든 기혈이 모이는 곳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대추라고 얘기했죠. 대추. 네. 그래서 대추는 육안 양경이 다 모이는 곳이 대추혈이에요. 그래서 기에 관련돼 있는 건 대추고 그다음에 인맥의 음경에 관련돼 있는 곳은 중국하고 관원이에요. 방광경의 대표혈인 중국모혈, 그다음에 관원, 소장경의 관원. 이 중국하고 관원이 인맥에 대표하는 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중구, 요실금 있으면은 중구, 남자들 전립선 있을 때 중구 다 쓰죠. 그다음에 관원, 기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원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중안, 그다음에 전중까지 올라가죠. 전중, 젖가슴 사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거기 전중. 전중은 심포의 모혈이죠. 그래서 심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심포는 뭐 하는 곳이죠? 심장을 감싸는. 그렇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심포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심포는 심장의 병을 다 자기가 대행해요. 임금님이 아니라 국무총리처럼. 국무총리처럼 자기가 그거를 다 주관해가지고 먼저 처리해주는 게 바로 전중이라는 혈이에요. 그래서 심포예요. 심포에다가 침을 놓거나 그러면은 예, 그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하는데, 또한 심포는 뭐로 돼 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가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는 림프에. 예, 요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어요. 림프액이. 그래서 림프액이 있어서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얘가 조금 식혀줘. 이렇게. 그런데 얘 림프액이 끈적끈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얘도 말라버리고. 그러죠. 그러면 생기는 게 협심증, 그다음에 관상동맥, 동맥경화증, 부정맥 이런 혈들이 다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게 어디서 치료해? 이런 것들은 심포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치료하면 돼요? 뭘로 치료해요? 자석으로? 아니지. 자석으로 어디를? 인맥을 대표한다 했으니까 어디야? 열결 하나가 그걸 또 다 대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열결을 놓으면 우리 몸의 앞쪽에서 생기는 질환들을 또 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맥이나 동맥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여자들의 자궁이나 생식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치료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뇌가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먹는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산소도 60%를 가져가고 탄수화물 당도 60%를 가져가서 써요. 그러니까 다 갖다 쓰는 거야 뇌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다 족족족족. 그러니까 비만은 결국은 무슨 병이다? 뇌병인 거예요. 비만은. 뇌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안 들어왔거든. 안 들어오니까 계속 뭐라 그래. 넣어줘 자꾸 그러는 거지. 자꾸만 넣어. 야, 나 필요한 오늘 필요한 양이 안 들어왔어. 계속 들어오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몸은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계속 어디에요? 혈액에다 저장하고 지방으로 축적하죠. 단백질, 닭이 당,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지방으로 바뀌잖아.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단당이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지방산이 합겨 있는 게 50대 50으로 들어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갖다가 쓰는데 당 안 쓰고 남은 이 그 지방은 뭘로 써요? 몸에다 축적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지. 지방산이 그대로 남아버리니까. 왜? 자기도 지방은, 지방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지방은? 에너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해야지, 우리는. 뭘로 해 만들어요? 칼로리. 칼로리? 뭐 만들어요? 호르몬의 원료예요. 호르몬의 원료. 호르몬의 원료가 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안 먹으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호르몬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만드는 지방을 먹어줘야 되니까 너무 야채만 먹으면 안 된다. 네. 야채는 성질이 늘 차다. 빨빨 끓여도 차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저기 학회 있던 약사님이 자기 마누라가 한 달 전에 저기 저승 보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AB 주스, 그다음에 야채 갈은 거 다이어트 한다고 들이따 3개월 먹더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의원을 딱 갔더니 여보세요,
쇠고기 먹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쇠고기를 계속 먹었더니 다시 회복했대잖아. 예, 진짜 야채만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줘야 되는 거지. 왜? 여러분 세포 이거 다 뭐야? 고기 덩어리. 예, 이거 뭐야? 고기. 아, 그렇지. 그 고기. 잠겨우냐고 꼬집었어. 고기. 고기 먹어야 돼. 네,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맥과 동맥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뇌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뇌질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인동맥만 돌려도 벌써 뇌의 활성화를 시켜주니까 어때요? 좋아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소화기를 쳐다보니 뭐 다른 데를 쳐다보니 이렇게 변방을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뭐만 쳐다보면 돼? 인동맥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기혈만 잘 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빼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네,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다 틀린 게 없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맥은 안에 위장도 있죠. 그래서 위장도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하고 호흡기도 다 담당하고 있는 게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에 문제되거나 기관지에 문제되거나 소화기에 문제 있어도 우리가 이 인맥만 다스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맥의 열렬은 많은 역할을 해요. 사람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동맥과 인맥이다라는 거지. 그죠? 이걸 자꾸 여러분이 임동맥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했죠? 동맥에 기가 모이는 곳이 어디다? 동맥은 기가 어디다 다 모여있다? 동맥은 대추. 대추혈이에요. 대추. 인맥은 다 어디에 모여있다? 중화, 중국, 관원. 여기에 모여있어요. 여기. 네, 여기. 그러니까 항상 붙여줘도 어디를 중국하고 관원하고 대추혈 자리를 같이 후계를 놓겠다 싶으면 어디까지 같이 나? 대추혈도 같이 놔주면 더 좋지. 왜? 양경을 다 밸런스를 잡아서 해주니까. 아까 저희 이영준 선생님이 대추혈이라고 붙였는데 대추는 이렇게 빨락 튀어나온 게 대추가 아니에요. 고기 밑으로 내려와야지 대추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걔는 뼈가 구부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추르긴 하지만 혈자리는 그 밑에 있는 거지. 우리가 침을 놔도 뼈다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신경은 여기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침을 놔. 여기를 잡고 여기다 극돌기를 잡고 횡돌기 옆에서 여기다 침을 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 왜? 얘는 여기 바로 밑에서 위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여기 밑에 신경이 이 밑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신경이. 근데 여기서 잡고선 여기다 치면 올라, 여기다. 안 났죠? 김단수 할아버지가 맨날 침을 가서 보면 할배가 혈자리가 여기 딱 있으면 여기다 안 나요. 여기다 안 나. 이만큼에다 나. 여기가 혈자리면 여기다 놓고 이래요. 사람들하고 틀려. 사람들은 여기다 놓고 있어 지금 침을. 근데 할아버지는 할배는 밑에다 놔 침을. 예, 이렇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 할아버지는 왜 혈자리가 아닌 조사지? 임상을 많이 해서 했나? 이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부생리학책을 보셔야 돼요. 해부생리학과 근육학책을 보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신경절이 어디로 가고 근육이 어떻게 돼? 근육은요, 일자 근육 없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예, 15도. 다 15도로 이렇게 다 커튼 치듯이 이렇게 다 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혈자리 잡고 침은 어떻게 놓는다? 혈자리는 딱 잡고 침은 밑에서, 자꾸 밑에서 놓는 거지. 침에다가 여기가 구멍이에요. 침을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혈자리로 들어가나요? 비껴나죠. 이렇게 비껴나잖아. 내가 여기가 혈자리인데 침을 놓으면 혈자리를 비껴나잖아요. 근데 침을 여기서 놓으면 관통. 혈자리까지 가지. 예. 그래서 침은 자기 자리에서 바로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약간 띄어서
사선에서 놓든가 횡자를 놓든가 사자를 놓든가 해야지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자석은 땡그라미 혈자리에다가 바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석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혈자리에다가 반드시 잘 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효과가 좋아지는 거지. 됐죠? 네. 실습. 실습. 그렇지. 두 개 했으니까 임동맥. 임동맥이 어디 있는지 놔봐야지. 임동맥. 그렇지. 임동맥을 놉시다. 네. 임맥이 어디 있어요? 임맥이 어디 있어? 거기야? 열결. 열결. 그 다음에요? 동맥은? 후계. 그렇지. 거기 놉시다. 지금 실습. 잠이 와가지고 지금. 잠이 와가지고. 실습. 박수 세번. 그렇지. 짠짠 짜잔. 박수 세번. 짠짠 짜잔. 총무 말도 안 되네. 에이 총무. 총무 뭐해. 안 할란다. 정말 안 할란다. 총무 안 할란다. 총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가위 있어요? 저기 박선생 가위? 예. 잘라줘. 이것죠. 테이프 좀 쭉 좀 잘라. 임동맥. 인맥과 동맥이라는 혈자리를 알아야 이제 줌강이 하면서도 놔보라고 그러지. 이제 거기에 이제 저기 뭐야 페인트 칠하라고 그러지. 안 갖고 왔어요? 자석 저기 가위 있어요? 칼 있어요? 저기 이영준 선생님 칼로 자르고 있네. 몇 개를 잘라드릴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12개. 양쪽에 누니까 24개. 네, 24개? 네. 네 군데네. 나도 다음 시간에 자석 안 갖고 오면은 돈 내라고 할 거야. 벌금 내라고. 벌금 내라고 할 거야. 자석 갖고 왔는가요? 자석 갖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자석. 여기. 저는 제가 2의 일지라서 잘 안 적해서 2의 일지 자꾸 쓰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 전 좀 2의 일지라 좀 작아요. 혈자리 아주 그 자리에다 딱 놓기 위해서 제가 좀 작은 걸 써요. 근데 2의 일지 쓰지 말고 3의 일지 쓰세요. 3의 일지가 훨씬 더 괜찮아요. 3회 1티. 네, 전 3회 1티 파는 거. 3회 1티 사시면 돼요. 후계만 넣는 거예요? 후계, 열결, 후계 열결. 같이 놓을 수 있으면 더 좋죠? 후계 신맥. 허리가 아프다 하는 사람은 후계 신맥 놓고,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되잖아요. 소화기가 지금 자꾸 존다. 그럼 뭐 넣으면 돼요? 열결 주위에 놓으면 되지. 그쵸? 소화기의 교통에도 관여하니까. 이거요?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요. 약국에서 팔아요. 팔고요. 이게 반만 하는 거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3M 테이프 주세요 하면 약국에 다 있어요. 네. 선생님. 팔에서도 신기하네요. 아니 가위로 써보니까. 아이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다이소에 그 딱딱 띄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 사면 스카치 테이프 사서요. 버리고 스카치 테이프 빼고 거기다가 3M 얘를 갖다가 끼면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않고요. 이걸 아예 칼로 그거는 이렇게 딱딱.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쫙쫙 써가지고 후계 잘 잡고 후계 앵글 후계 앵극 다 놔보세요. 후계 앵극. 후계 앵극. 가위? 여기 있어요, 가위. 여기 앵글 어느 데다 해요? 그것도 그렇게 또 칼이 그래요? 칼이. 나시네. 나시네, 진짜. 앵극이 붙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기서 잘라서 쓰셔. 여기 줘야 돼. 여기. 여기로 와야지. 있죠? 이게 이제 앵글이 붙어있는 거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분은. 자세 한번 쓰러야 돼. 자, 끊으려고 이제 지금 사람들.
다시 자석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 자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기준 자석. 네, 여러분이 기준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에는 이렇게 NS가 있잖아. NS. 빨간색, 파란색으로요. 그러면. 벗어. 네, 이렇게 자석이 기준 자석이 있어요. N과 S가 있죠. S가 S 여기 파란색이 S예요. 파란색이 S극이야. 빨간색이 N극이에요. 보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North 북쪽에서 나오는 거 South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자석은 짝이 돼야지 붙죠. 그러면은 S극에는 뭐가 붙어요? N극이 붙죠. 그래서 자석에 N극이 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좀 길게 해봅시다. 이렇게. 네. 자석이 이렇게 S극에는 N극이 이렇게 해서 붙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프를 잡아서 이 사람한테 지금 N극을 붙이고 싶으면 지금 S극에는 다 N극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N극이 붙어있는데 테이프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S극에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죠. 그럼 이걸 하나를 딱 띄어. 하나를 딱 띄어서 우리 피부에 닿는 면, 요 면은 N극면이에요. 이렇게 테이프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합곡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붙이면 N극이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지. 정말 N이 피부에 닿으면은 테이프에 붙은 데는 무슨 면? S면이잖아요. 그러니까 N극을 갖다가 여기가 S니까 S를 갖다 대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때요? 붙었지? 붙었지. 왜? 얘가 S니까 피부에 닿는 면은 N극이 된 거지. 그래서 헷갈리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한번 항상 붙이고선 뭐한다?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N극의 피부에 빨간게 N 빨간게 N? 노스 사우스 피부에 여기 피부예요. 여러분들 피부야. 피부에 여기다 지금 N극을 붙이고 싶어. N극을. 그러면 자석의 면에 S극에다가 찾는단 말이야. S극에다가 자석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S극에 자석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여기는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면은 N극이 붙어 있단 말이야. 여기. 자석에.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프는 자석이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거지. 여기다가.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면 자석이 딱 뛰면서 요 면이 요로 와서 붙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피부에 N극이 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제 자석을 여기가 무슨 면이야? 그러면 여기는 N이니까. S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갖다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석의 에너지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N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떠봐요. 띄워봐. 다 자석을 빨간색에다 다 붙여봐요. 갖고 계시는 분들. 빨간색에다가. 아니 파란색에다 붙여야지 N극이지 참. 예, 파란색에다 이렇게 자석 다 붙여봐요. 이렇게 파란색, S 저 빨간색에는 다 띄어버리고, 예, 파란색에 있는 건 다 띄어요. 이렇게 붙여봐. 됐어요? 제가 기준 자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 여기서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 면, 맨 꼭대기에다 테이프 이렇게 붙여봐요. 이렇게. 테이프를 예 이렇게 끝에다 붙여봐요. 그냥 아니 띄지 말고 붙여놔. 테이프 붙였어요? 박쌤 붙여봐요. 그냥 붙여놔. 이렇게 붙여요 테이프. 연습해 조 선생님은 박 선생님은 할 줄 아니까. 예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초초이는 없는가 봐요. 아니 진짜 아니까. 여기 조분은 안 하잖아.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좀 빌려줘. 아 선생님 그 다 없잖아요. 오 선생님 빌려줘. 기준 자석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하고 이쪽으로 빌려줘요. 그러면 네. 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떼어 고 하나 알 하나 테이프 붙였어요. 어, 고 알 하나를 이렇게 떼어 이렇게 떼었어요. 예. 네, 여기 자석 있죠? 요 면을 갖다 자기 피부에 대. 이렇게. 피부에다 대봐요. 피부에다 대. 자기 피부에다 그냥 붙여봐. 그렇게 해서 자기 피부에다 붙여요. 하나 띄어서 자기 피부에다 붙여. 붙였어요? 아무 데나 붙여. 붙인 다음에. 네. 그렇지. 붙였죠? 오케이. 제일 먼저 연습할 때는 아무 데나 붙여요. 편한 데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예,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파란색에서 띄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이 빨간색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자석 붙인 데다 딱 올려놔봐요. 붙나 안 붙나. 이렇게 해봐요. 해보세요. 응. 저기 해봐. 응. 저 이제 이걸 갖고. 그렇지. 해봐. 붙었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앵극이 붙죠. 그러면 앵극이 잘 붙여놓은 거지. 앵극이 붙었지. 잘했다. 잘 붙였다. 알았죠? 응. 진짜. 주민. 주민 쌤도 해봐. 체질. 체질. 됐죠? 이렇게 붙였죠? 자기도 또 이것만 해봐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앵극, 이 앵극만 이렇게 해. 앵극만에다 붙여놔. 자석을.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테이프 하나만 주세요. 테이프를 이 끝머리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테이프를 이 끝머리에 이렇게 붙여. 그러고 붙인 다음에 하나를 띄는 거야. 이렇게 하나. 아, 하나만 띄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를 갖다가 자기 붙이고자 하는 곳에다 붙이는 거지. 그러고 아, 내가 이거 잘 붙였나 할 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경제도 좋고 이렇게. 배통이 좋고 커피도 좋고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러면은 N극, S극 잘 붙이는 거지. S극은 어떻게 하면 돼? 반대에다 다 붙이면 되지. 이렇게 반대에다가 빨간데다가 다 붙여놓고 똑같이 자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자석을 띄는 거지. 여기다가 붙여서 자석을 또 하나 띄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서 붙여.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파란색으로도 붙여보는 거지. 또 붙잖아. 네, 그래서 S급 붙인 거잖아. 됐어요? 됐어요? 했어? 네. 자기 했어? 붙였어? 여기 밝혀줘야지. 붙여봐줘야지. N급을. 붙었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십시오. 테이프 이거 드릴 테니까. 어디서 테이프는? 테이프는 여기다 망창 갖다 놨네. 열결이 어디죠? 열결이 어딜까요? 열결은 우리가 1, 2, 3 여기가 내관이에요. 내관하고 일지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기 요양돌기 뼈 여기인데 경거예요. 여기서 한치 더 올라가면 열결. 여기 점 있네. 딱 있는데 여기가 열결이네. 여기 딱 이제 점 찍어놨네. 그러니까 폐가 안 좋다는 소리지. 폐가 지금 찌꺼기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폐의 에너지장이 지금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열결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가 내관 열심했어요. 열결 경거는 열결은 대장경하고 연락해야 되니까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저기 폐는 이 라인에 가까이 폐 경거도 이 뼈 요걸 동맥 있는 이 뼈 여기 그 다음에 약간 나가서 여기가 열결, 여기가 내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여기. 그다음에 후계. 후계는 쫙 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나 튀어나온데. 여기가 후계. 고기가 후계. 그래서 자석은 이렇게 붙이시면 돼.